외국에서 온 샘플을 보여드렸었는데 한국말로 핀주베라고 써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90에서 95% 정도의 준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2023년 3월 2일 날짜로 바르는 피네스트라이드, 우리가 바르는 프로페시아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핀주베가 출시가 됐습니다. 핀주베가 출시가 돼서 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핀주베 드디어 출시가 돼서, 그때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그 외국에서 온 샘플을 보여드렸었죠. 외국에서 온 샘플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말로 핀주베라고 써 있습니다. 스프레이, 핀주베 스프레이가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제 바르는 피네스트라이드가 나온 거예요. 바르는 피네스트라이드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할게요. 이제 바르는 피네스트라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이게 원래 작년 이맘때쯤에 얘기가 이제 승인이 될까, 승인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원래 2024년 3년도 후반부에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2023년도 전반기 3월에 빠르게 출시가 됐습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유전성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이죠. 그동안 이제 경구 형태로만 나왔습니다. 먹는 약으로만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경구 피나스테리드는 이제 프로피시아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하죠.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탈모약이지만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핀주베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주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사용법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전에 리뷰 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3상 연구 결과 먹는 약과 거의 효과가 동일했어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약 사용 후 이제 3개월 됐을 때하고 6개월 됐을 때 머리카락 숫자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네, 보라색 선으로 보이는 게 경구 피나스테리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스프레이 핀주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게 그냥 가짜약, 위약,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의 결과인데 3개월째 경구약은 22.5개 머리가 증가했어요. 단위 면적당. 그리고 스프레이는 20.4개가 증가했고 사용하지 않은 군 7.6개 증가했죠. 6개월째도 각각 보면은 각각 21개 먹는 약, 그리고 스프레이 20.2개, 위약은 6.7개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스프레이가 경구약의 약 한 90에서 95% 정도의 준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건 논문에서 이제 발췌된, 삼상연구 논문에서 발췌된 건데 피네스트리드 스프레이 사용 후에 6개월 후 사진인데 차이가 꽤 느껴지시죠? 이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부작용을 살펴보면, 부작용은 그 기관별로 소화기관, 피부기관, 신장, 뭐 간 등등에서 쭉 있었지만 제일 주요한 것은 이런 성기능 쪽이나 이제 정신계, 우울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피나스테리드의 부작용을 주목을 하는데, 핀주베에서는 이제 성적인 부작용이 2.8%, 그리고 위약에서는 3.3%, 경구약이 4.8%로 나타났죠. 위약은 사실은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이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걸 많이 느끼는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핀주베가 2.8%, 먹는 약이 4.8%로 차이가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 이상 반응들이 있어요. 뭐 가려움증이나 홍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는 약에서 좀 발견이 됐죠. 먹는 약에서는 사실 이제 피부 이상 반응은 잘 없죠. 뭐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먹는 거는 좀 적은 데 비해서, 이건 이제 바르는 약 미녹시디라고 한번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바르는 약 에서는 두피에 발생한 이상 반응이 이제 가려움증이 2.8%, 그리고 홍반, 약간 붉게 변하는 증상이죠. 그게 한 2.2%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디하이드로테스테스론 DHT를 이제 감소시킴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데, 부작용 역시 DHT의 감소로 인해 생긴다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HT 억제를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두피에서는 DHT를 많이 억제시키지만 이 혈액으로 돌면서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DHT를 혈중에서 적게 떨어뜨리는 게
이제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게 근데 DHT를 혈중에서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가장 검은색선이 이제 경구약이에요. 경구약인데 55.63%를 DHT를 감소시켰죠. 먹는 약은 56% DHT를 감소시켰는데 스프레이는 35% 정도 감소시켰어요. 한20% 정도의 차이가 있죠. DHT 감소율이. 그래서 요 차이를 보시면 아무래도 DHT를 혈중에서 좀덜 감소시키니까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예측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핀주베 사용법을 한번 볼까요? 환자용 이 핀주베 상자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픈을 해보면, 통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 깔때기 같이 생긴 건데, 깔때기죠. 깔때기고, 분사를 하기 위해서 이 스프레이 통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성분이 여성에서는 우리가 노출되면은 가임기 여성에서는 태아, 남성 태아 임신에서 성기 발달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성에서 분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딱 쓰는 사람한테만 피부에 도포하기 위해서 이런 깔때기가 고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통, 좀 작습니다. 네, 핀주베. 네. 통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두개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두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약간 퀵 사용 설명서 같이, 환자용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한 면, 이건 뭐 뒷면은 없고,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사용하실 분은 이것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약 설명서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약 전, 우리 약 설명서가 또 하나 있죠. 약 설명서가 앞뒤로 길게 있습니다. 앞뒤로 길게 있고, 환자용 사용 설명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경구피나스테리드와 기전은 동일하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DHT라는 남성 호르몬 변환 물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테스테스테론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소아와 여성 그리고 임산부에서 노출을 줄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임산부는 쓰면 안 되겠죠. 임산부의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이 콘이라고 하네요. 영어로는 스프레이 콘, 뭐 한국말로 깔때기로 보시면 되겠죠. 스프레이 통을 펌프 버튼하고 맞춰서 여기에 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사하는 곳과 볼록 튀어나온 곳을 맞춰서 딱 끝을 맞추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정중앙에 있는 거 아니고 약간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분사할 때 그걸 좀 참고해라. 라고 돼 있고요. 최초 사용할 때는 이거를 바로 쓰지 말고 이제 처음에 눌러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약간 이 우리가 펌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4번 정도 화장실 세면기에 대고 분사를 하고 물을 흘려보내서 이 성분이 또 성분을 다 흘려보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세면대는 바로 물을 흘려서 혹시나 다른 여자분들이 혹시 접촉하면 안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4회 정도 분사를 하고 두피에 완전히 두피를 좀 건조시킨 후에 모든 우리가 도포약이 그렇지만 두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척하고 말리고 쓰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샴푸하고 말리고 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땀을 흘리거나 뭐 기름이 많이 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흡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분사액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탈모 부위에 접착해서 쓰고요. 같은 곳에 두번 쓰지 말고 한 번씩 사용하라고 돼 있고 총 4회 하루에 한번 쓰는데 4번 4군데 4번 이상 펌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 나서는 6시간 동안 머리를 감지 말고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게 권장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나서는 이 펌프에서 스프레이 콘을 빼지 말고 그대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콘, 깔때기를 꼭 끼고 쓰라고 이제 결국 권하는 건데요. 여성이나 소아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손이나 또 신체에 이게 닿지 않도록 하고, 닿으면 세척하고요. 예,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약물이 건조되기 전까지 베개, 헬멧, 모자 등의 도포 부위 접촉을 피하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약 설명서는 좀 긴데, 주의하실 사항만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유효 성분은 이제 피나스테리드고요. 첨가제로는 하이드록시 프로필 키토산. 생소하네. 그러니까 키토산 아시죠? 게나 갑각류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건 첨가제. 그리고 기타 첨가제로는 에탄올과 정제수 프로필렌 글리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코올은 이제 탈모약을 써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지도, 그러니까 좀 익숙하신 성분일 수도 있어요. 도포용 미녹시딜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이고요. 미녹시딜 바르면 두피 빨개지고 간지러운 분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핀줍에 사용 후 두피가 붉고 간지러워지는 분이 생기면 이 성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은 아무래도 사용이 좀 어렵겠죠. 트러블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설명서 보시면 또 18세에서 41세로 대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인 남성 18세에서 41세.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41세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피나스테리드 사용군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실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지 42세부터는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법하고 용량을 보면 1일 1회 두피에 사용하고 경구제하고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써야 효과를 볼수 있고,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쓸걸 권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시면 다시 그 탈모는 시작되기 때문에 1회에서 4회 분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클릭해 그 펌프에서 사용하면은 6개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 펌프에서 쓰게 되면은 3개월, 세번 펌프에서 쓰게 되면은 2개월, 네번 펌프해서 쓰게 되면은 1.5개월 쓸수 있습니다. 우리 탈모 부위가 좀 넓은 분들은 좀 애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회에서 4회 정도는 쓰실 것 같고요. 보통 뭐 M자만 있어도 양쪽 쓸 거고요. 그다음에 정수리까지 있으면은 뭐 양쪽에 정수리까지 3회를 보통은 쓰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회 기준으로 봤을 때 3회 정도 쓰신 분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개월, 2개월 정도 쓰시게 되겠죠. 경구 피나스테리드하고 이제 주의사항도 좀 비슷해요. 우울증이나 이제 기분 변형 증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가 약간 무드라고 하죠. 약간 무드를 떨어뜨리고 우울감이 들거나 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뭐 자살까지도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근데 그 연구 자체가 좀그 논란이 많아서 좀 편견이 많이 들어간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편견이 많이 들어간 연구를 보고 있어서, 기저에 아무래도 탈모 때문에 우울증, 그 우울감이 있었던 분들이 이런 약을 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코올에 대한 피부 부작용과 간 기능 이상 환자에서도 주의할 걸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피나스테리드는 간에 미치는 영향이 A, B, C, D, E 등급 중에 2등급에 해당하는, 그렇게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 올라간 거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특히 먹는 약을 기반으로, 성분이 같기 때문에 먹는 약을 기반으로 그대로 갖고 온 부작용 같아요. 핀줍의 이제 문제는 제일 이제 좀 걸림돌이 될게 제가 봤을 때 가격인데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한 통, 지금 요한 통이 16만 원. 16만 원 정도 소비자 권장가가 나올 거 같, 소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횟수에 따라서 사용법이 다른데,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쓴다고 봤을 때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다른 탈모약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비싼 편이죠. 많은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약이 비싸요. 프로페시아도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한 7, 8만 원 넘었었죠. 넘었었고, 아보다트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5만 원, 6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들이 많이 저렴해졌죠. 저희 병원 근처에서 가장 저렴하게 파는 약국 기준으로 볼때 피나스테리드가 지금 한 1개월에 4만 원대 후반, 그리고 아보다트가 2만 원대 초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피약은 더 싸죠. 피나스테리드 카피약은 한 달에 한만 원대 초반,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도 역시 만 원대 초반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약은 한 달분이 거의 한 6, 7만 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될 테니까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 도포제고 또 개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감안해 주시고 처음에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가 이것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풀리면 비슷한 약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렴해지는 과정을 거칠 테니까, 우리 얼리 어답터들은 비용을 좀 쓰게 되잖아요. 우리 전자제품 살 때도. 그래서 비용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쓰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좋은 적응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에서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권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에서는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는 여성은 경구약에 약도 의사마다 좀 쓰는 분들이 있듯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처방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다르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녹시딜하고 같이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댓글로.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이 바르는 피나스트리드 핀주베가 한 5분 만에 피부에서 90% 이상 흡수된 걸로 나왔거든요. 돼지 피부 갖고 실험한 논문에서는. 근데 그게 꼭 5분 만에 흡수됐다고 그 밑에 작용,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뜻이지 안으로 쭉 흡수된 건 아니니까. 6시간 동안 머리를 감지 말라고 돼 있어요. 6시간 동안 머리를 감지 말고 씻어내지 말라고 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두피에 이 실험을 통해서 모낭까지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긴 시간을 6시간 정도로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미녹시딜은 실험을 했을 때 12시간 동안 흡수된 양 대비했을 때 1시간 때 50%, 그리고 4시간 후75%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MORF라고 하나? MORRF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미녹시딜하고 피나스트리드랑 섞인 제품인데 아마 두 약이 섞여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될 수도 있겠지만 상호작용이 또 있을지 연구가 그렇게 철저히 된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로션을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제품 흡수시키고 하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제가 봤을 땐 6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녹시딜을 두번 쓰시는 분은 아침 저녁에 미녹시딜을 쓰고, 예를 들면 9시에 쓰셨으면 6시간 있다 한 3시쯤에 피나스테리드 이 핀주베를 쓰시고, 저녁에 또 9시가 됐을 6시간 지나서 9시 정도가 되면 미녹시딜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녹시딜을 한 번만 쓰시는 분은 한 12시간 간격 두면 되겠죠. 오전에 뭐 핀주베를 쓰시고 저녁에 미녹시딜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세번 쓰면 안 되냐? 하루에 1회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피나스테리드 양, 경구 피나스테리드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구 피나스테리드도 정해진 양이 있죠. 하루 한 알. 근데 뭐 하루에 두 알을 먹는 분도 드물지만 있고요. 이것도 부작용만 없으면 사실 해볼 수 있는 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용량을 증량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부작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하지만 효과가 좀 아쉬울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조금씩 증량해 보는 걸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먹는 피나스테리드랑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 미녹시딜 쓰시는 분들 이제 경구 미녹시딜을 많이 쓰면서 뭐 아침에는 미녹시딜을 경구 미녹시딜을 먹고 저녁에는 바르겠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게 권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부작용만 없으면 역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듯이 이것도 역시 아침에는 피나스트레이드를 드시고 저녁에는 뿌린다던가 하는 거를 효과가 아쉬울 때는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만, 역시 또 이것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아직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바르는 핀주베, 그러니까 바르는 피나스트레이드 제품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은 실험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제품이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겠지만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이게 출시됐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한국,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핀주베를 이렇게 다섯 나라가 지금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계속 또 아마 확대가 되겠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지. 주로 유럽권이 많네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럽입니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축구 잘하는 나라네요. 한국도 축구 잘하는 나라죠. 16강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샘플 한번 써봤는데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번을 분사하고 올게요. 네 번을 버리고 와야지. 세면대에 네번 분사하고 왔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수리 쪽, 제가 탈모가 정수리 쪽이, 정수리 쪽 한번 뿌릴게요. 뿌렸고, M자 부분. 반대쪽 M자 부분. 이렇게 했을 때는 잘안 나오네요. 이게 역시, 그러니까 숙여서 뿌려야 될것 같아요. 정수리 쪽에는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 깔때기의 문제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머리카락에 너무 많이 묻어요. 우리가 탈모약들은 두피 흡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싼 약이 머리카락에 묻는 게 사실 좀 아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머리카락에 많이 묻었거든요. 탈모가 심한 분들,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아까운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물파스 공병 같은데 담아서 사이사이 발라주시거나, 미녹시딜도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분사용도 있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여자나 아이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는 전자에서는, 빼고, 사용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피 위주로, 사용을 최대한 많이 접촉할 수 있게, 한번 사용해보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방법들을 사용해보시면서 많이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탈모가 막 시작됐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 해서 걱정하셔서 시작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시도해보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고민하자고 얘기 드리지만, 막상 또 굉장히 걱정해서 시작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좋은 입문, 탈모 치료제 입문용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또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분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고 싶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 그렇지만 탈모약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겠지요. 2009년에 이제 두타스테리드 원조인 아보다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새롭다고 얘기할 만한 약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없었는데, 과연 이제 14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태의 승인된 탈모약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꽤 큽니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핀주베를 찾을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막 처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핀주베 후속 소식 나오면, 그리고 사용 의견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저도 한번 써보고 저희 환자분들께도 한번 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